딸이 준 샐러드 야채를 가지고 겉절이를 하겠습니다. 멸치 액젓을 넣어주겠습니다. 처음부터 많이 넣으면 짜니까 조금만 넣겠습니다. 그리고 4일리터 설탕을 넣어주고요. 다음에 매실청을 넣어주고요. 마늘을 넣어주고요. 고춧가루를 넣어주고요. 네, 참깨를 넣어주고요. 부쳐주겠습니다. 살살살살 뒤집어서 버무려주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버무려졌는데요.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맛은 삼삼합니다. 여기에 참치 액젓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약간 싱겁거든요. 조심조심. 너무 많이 넣어갖고 짜면은 실패작이니까 조금 넣어주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양파도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버물려지고 야채도 숨이 죽었습니다. 색깔이 먹음직스럽게 색깔을 내려면 고춧가루를 좀더 넣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대로 먹겠습니다. 이제 간이 딱 됐습니다. 매실청이 들어가서 새콤하고 상큼해서 좋네요. 아주 아삭아삭하고 삼삼합니다. 좋습니다. 샐러드 야채를 딸이 많이 줘서 이거를 빨리 먹어 치워야 돼서 이렇게 겉절이를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샐러드용 야채 겉절이를 만들어 봤습니다. 상추 겉절이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통에 담았습니다.